안녕하세요. 안내 매수가 85,350원, 비중 50%인데요. 계속 내려가네요.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어제 야권 단일 후보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정이 되면서 경쟁자였던 이 안철수 관련 테마주들 굉장히 어제 낙폭이 컸습니다. 안내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종가가 15% 이상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이분은 85,000원 부근에서 50% 매수를 하셨고 이제 어제는 6만원 선 초반까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안내 비중도 크셔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네, 지금 걱정이 많으신 이유가 비중이 커서인데 여기에 네. 걱정을 더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일단은 추가 매수는 지금 당장은 옳지 않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알랩은 역시 뭐 우리가 보안회사라는 관점보다는 정치 테마주다라는 관점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차트 흐름 자체도 이 정치 이슈에 민감하게 좀 움직였습니다. 어제 서울시장 후보 범야권 단일화에서 이제 오세훈 후보로 이제 압축이 되었기 때문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안철수 후보 관련 테마주들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사태가 벌어진 뒤에 그러니까 꼭 이렇게 알랩이 아니라 내가 가진 종목이 뭔가 이슈가 나왔을 때 특히 이렇게 좋은 뉴스가 아니고 안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내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면은 내가 지금 본 이 뉴스가 지금 앞으로 나올 뉴스 중에서 어느 정도 악재인지 가장 안 좋은 악재인지 이보다 더 안 좋은 악재가 있을지 아니면 별거 아닌 악재일지 이제 시작일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정치 테마주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제 후보직을 사퇴하게 되는 경우가 최악일지 아니면은 안철수 후보가 아예 정치권을 떠나는 것도 고려를 좀 해야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오히려 지금 제1야당에 좀 합류를 하는 게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요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적으로 사실 이 부분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굳이 비중을 50%에서 더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게 최대 악재다라고 하시면은 그래도 10%든 20%든 조금이라도 넣어가지고 평균 단가 낮추는 게 오히려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고 그러면 역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슈들이 결정이 되게 되면 오히려 최대 악재가 나왔다. 정치권을 아예 떠났다. 그러면은 거기서 한 번 더 빠졌을 때 그 이후에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뭐 이제 단일화에다가 더 힘을 합치는 데 집중을 했다 그러면은 이번에 나온 악재가 최대 악재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비싸게 추매를 하더라도 오히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모면에 따른 보험료로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시간을 조금 더 보시고요. 지금 차트도 보시면은 6만 원 초반대에 여기 지난번에 매물대 형성된 구간에서 딱 거기서 빠지고 버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알랩이라는 주식 자체도 내가 지금 여기서 더 빠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대기를 하고 조금 더 이슈를 지켜본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랩은 대표적인 또 정치 테마주로서 앞으로 어떤 정치적 이슈가 나올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추천드리지 않았고요. 일단은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6만 원 선대에서는 좀 지지 라인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더 보유해 보시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매수가 5,330원, 비중 20%인데요. 반도체 중고 기계가 부족하고 재무가 건전해서 매수했는데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올 기미가 안 보이네요. 손절하고 갈아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서플러스 글로벌은 반도체 중고장비 플랫폼 회사로 최근에 반도체 품귀 현상이 글로벌적으로 나타나면서 이 중고장비주들에 대한 수혜가 전망되면서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인데요. 자, 지난 1월 중순, 1월 말쯤에 최고가가 6,300원까지 오르고 나서는 그 이후부터는 4,500원에서 5,000원 사이에서 좀 등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5,330원에 매수하셨고 오늘은 현재가 5,070원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지난주와 이번주에는 조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서플러스 글로벌 손절을 고민해 봐야 할까요?
네, 제가 방금 이제 업종 키워드 말씀드리면서 거의 답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반도체 업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고장비 시장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지만은 뭐든 간에 새로운 것들이 유행하면은 중고도 같이 유행을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뭐 중고로 매각이 될수 있는 상품들이라고 하면은 뭐 지금 못 쓰는 그런 장비들은 적어도 다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한 상황이 조금 있으면 올수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대만에 가가지고 반도체 공급 좀 늘려라 이제 이런 상황이고 당장 반도체 공급을 늘리려고 그러면은 있는 것들은 어떻게든 빨리빨리 써야 되고 반도체 장비라는 것도 필요해? 그럼 내가 금방 만들어줄게 해서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장비 개발 아니, 장비를 만드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플러스 글로벌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점에서 지금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애매해서 기다리는데 뭐 빠졌다가 이제 수익을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 좀 됐지만은 오히려 이 종목은 예전에 뭐 4천 원 이때까지 빠졌을 때좀 분할 매수한 측면에서 보시는 게 좋았고 지금 또 추가 매수하기 조금 늦습니다. 지금은 있는 걸로만 그대로 가져가시되 시간 좀 두면은 그래도 5,500원에서 6,000원 정도까지는 다시 기회 줄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니까요. 일단은 조금 기다려 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손절이나 추가 매수보다는 지금 비중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5,500원에서 6,000원까지는 상승 가능할 것 같다는 전망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가격 전략 세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975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NF 매수가 69,000원에 비중 30%입니다. 계속 보유하고 있어도 되는 걸까요? 손절가도 부탁드려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LNF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2차전지 관련 주죠. 지난해 말부터 좀 급등세가 있었는데, 일단 2월 초쯤에 89,700원까지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2월부터는 2차전지주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으면서 LNF는 최근에 7만 원선좀 이하에서 한 달가량은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69,000원쯤에 매수를 하셨네요. 일단 좀 횡보가 나오기 전,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LNF는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역시 마찬가지죠. 네. 네. 오늘 업종 키워드 소개를 잘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종목 상담을 제가 계속 해드리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그래도 자동차나 아니면은 2차전지나 반도체에서 막 이렇게 크게 막 엄청 조그만 회사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의견이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NF는 2차 전지에서도 거의 준 대표급이다라고 할수 있는 종목입니다. 뭐 배터리 완성 3사를 제외하고 배터리 소재나 재료 이런 측면에서 거의 탑급 우리나라 규모에서 거의 그래도 제일 큰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대로 가져가셔도 좋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게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 LG 화학 이런 것들이 빠진 이슈가 오히려 배터리 소재나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오히려 큰 영향이 없는 업종군이다. 그래서 그대로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일관되게 지금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매수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7만 원 이하면은 충분히 지금 매력적인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고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고 적어도 한 10에서 20%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많은 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30%도 추가 매수하실 비중도 필요도 없으시고 그렇다고 줄이실 필요도 없고요.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은 적어도 10% 이상 수익이 났을 때는 좀 줄이더라도 지금에 있는 그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LNF는 일단 홀딩 의견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손절가도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손절가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오히려 손절가보다는 6만 원 정도까지 이번에 비중을 추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장이 안 좋아진다, 6만 원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LNF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버틸 수 있는 구간이어서 손절가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 좀 봤을 때한 5만 8천 원을 좀 이탈한다. 그때는 LNF 현실적으로 LNF에 이상이 있다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증시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기서 좀 줄여가지고 인버스 같은 걸 매수를 하시더라도 당분간에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LNF 충분히 보유 가능하다는 의견 되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10에서 20%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전망 제시해드렸고요. 일단 손절가가 큰 의미는 없긴 하지만 5만 8천 원 이탈 여부 잘 확인을 해보시고 6만 원 선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가격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펙트 매수가 7,390원에 비중 25%입니다. 반도체 테스트 업체라 매수를 했는데 계속 가져가도 될지 손절해야 할지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에이펙트는 역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반도체 후공정 전문 업체인데 역시 올해 반도체 슈퍼사이클 수혜를 받아서 올해 실적에 대한 모멘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현재가 6,62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단 매수가 최근 고점 부근이 한 7,000원 선 후반대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데 전문가님 역시도 반도체의 주입니다. 이 종목은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요즘 그러니까 아까도 증시가 이게 요즘에 이런 것들이 안 좋으니까 종목 상담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이 지금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지금 주가가 잘안 좋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이런 업종들을 버텨도 된다라고 해서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이펙트는 사실 저도 원래는 하이샘이 더 익숙한 종목인데 이름이 바뀌었죠. 뭐 어떻게 회사가 일단 주가 자체도 큰 변동도 없고 사람들의 관심도 이렇게 크게 없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에이펙트는 악재를 찾아라라고 하면은 관심이 적은 게 악재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어느 정도 지금 박스권에서 좀 형성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7,400원이면요. 7,400원이면 여기 박스권 상단이에요. 그래서 버티는 데 어려울 수가 있고요. 매수를 하기 좋은 가격은 오히려 6,500원이나 6,000원 정도 이 박스권 하단 부근이기 때문에요. 일단 오히려 저는 현재 정도면은 좀 비중을 늘려도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손절을 하신다 그러면은 6,000원대 전량 손절이 아니고 잠깐 비중만 좀 줄여주는 6,000원 이탈 시에는 비중 잠깐 줄였다가 해보게 되면은 오히려 다시 비중을 늘려도 되는 이런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에 상승할 때 거래량 많이 나오고 그 뒤에 딱히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도 어느 정도 바닥권만 확인해주면 금방 반등 나와서 7,500원 정도 그 박스권 상단까지는 돌파 여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박스권 상단까지는 다시 올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시간 투자 대비해서 그냥 원금 회복 정도밖에 안 되고 종목 자체도 지금 재무도 보면은 뭐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이런 걸 발행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추가 매수 가능하시니까 지금 매수를 만약에 더 하실 것이면은 지금 정도 가격이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6,000원 이탈 시에는 잠깐 비중 줄였다가 안정되는 거 확인하고 다시 확보해도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관심은 좀 부족하지만 충분히 전망이 긍정적인 종목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주가가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매수가가 박스권 상단이시기 때문에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현재 구간 박스권 하단 쪽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의견 드렸고요. 6천 원이 이탈됐을 경우에는 비중을 잠시 줄여주셨다가 아래에서 다시 한번 담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모바일 매수가 64,400원에 비중 10% 보유 중입니다. 제가 매수하고 나서 계속 빠지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올라오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 매수가까지는 많이 남았어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포인트 모바일은 작년 말에 새롭게 상장된 신규 상장주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아마존이 2대 주주로 있어서 아마존이 국내에 진출을 임박했다는 소식 때문에 한번 주목을 받았었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소식이 있네요. 한 주당 1.03주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현재는 9%대 탄력을 보이고 있고요. 55,1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가가 64,400원이라서 아직은 손실 중 이신데 전문가님 포인트 모바일은 매수가까지 회복 가능할까요? 매수가까지 회복되기 전에 아마 권리락이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권리락이 먼저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상증자 지금 이슈가 나왔는데, 만약에 권리락 전에 내 매수가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권리, 뭐, 무증, 이거 참여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니까, 일단은 정리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볼수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상장하고 나서 별로 하락 나오지 않고, 지금 시청자님 대비해서는 손실이지만은, 포인트 모바일 전체적인 추세 봤을 때 상승 추세가 맞습니다. 이게 상승 추세가 나오는 상황에서, 무상증자나 이런 것들을, 무상증자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들은, 오히려 주가 상승이 더 확대되는 구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히려 이 종목은 무상증자 이후에 좀볼 종목이지,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기대하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전기전자 업종이다라고 하지만은, 이제 아마존 관련 뉴스로 과대하게 올라온 폭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기대감이 들었다, 기대감이 식은 상황, 그 다음에 앞에 급등이 나왔다가 이제 크게 뭐 추가 이어가지 못하고 하루 만에 빠진 경우들은 시간이 좀 필요한 구간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지금은 더 비중 늘리지 마시고 일단은 권리락 이후에 또 무상증자가 다 상장이 된 이후에 추가 매수를 노려보더라도 지금은 있는 그대로만 가져가되, 뭐, 권리락 전에 매수가 이상 오면은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될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일단 추가 매수 금지, 그 다음에 이 종목은 나중에 한 적어도 3개월 뒤에 다시 보면은 오히려 그때는 긍정적인 흐름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인트 모바일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권리락 전에 매수가까지 회복이 된다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고, 차라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권리락 이후에 무상증자 물량이 모두 반영된 뒤, 한 3, 4개월 뒤에 보는 게더 긍정적일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유튜브와 문자로 들어오고 있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저희가 열심히 실시간으로 처방전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상담 신청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님들과 더 자유롭게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상현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쇼박스 매수가 4,675원, 비중은 50%입니다. 주식 초보인지라 친구 소개로 매수를 했습니다. 괜찮은 종목일지 앞으로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쇼박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 때문에 거의 움직임이 없다가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콘텐츠 중 하나죠. 올해 들어서 주가 상승 흐름 많이 보였고, 또 앞으로 OTT 경쟁 점점 심화되면서 수혜가 전망되고 있는 종목인데, 전문가님, 쇼박스 일단 지금 조금 수익 중이신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 OTT도 지금 좋은 편입니다.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 지금은 뭐 제가 실적 시즌 이후에는 뭐 자동차, 뭐 2차전지, 반도체 이런 것들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이제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이제 업종을 테마 이런 것들을 골라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OTT나 아니면은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렇게 좀 영상 콘텐츠 관련된 테마가 지금 그나마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들이 조금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요즘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사료주들도 요즘에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OTT, 메타버스 이제 여기 세 가지가 좀 가장 지금 많은데, 쇼박스는 또 쿠팡 관련주들도 속하기도 하지만은 최근에는 이제는 쿠팡 이쪽에 너무 엮기보다는 OTT 쪽으로만 그냥 딱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OTT 관련주들 요즘 뭐 NEW 종목도 굉장히 시세가 좋고 SNF 디자인도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도 괜찮고 쇼박스 자체에 지금 매물도 충분히 괜찮긴 때문에요. 이 종목은 지금 매수가 딱 정도에서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다만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비중이 적지 않고 지금부터는 슬슬 올라올 때마다 잘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시장을 준비할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필요하고 뭐 물론 쇼박스가 단기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OTT가 조금 중기적으로 갈수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테마는 잘 고르셨고, 그래도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5,300원이나 5,900원 여기 딱 저항대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 정석적으로 비중 줄여주시고, 혹시나 5,900원을 넘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비중이 50%면은 여기서 뭐한 5분의 1이나 4분의 1, 여기서 또 절반 정도 해가지고, 6천 원 이상부터는 비중을 20% 미만으로만 가져갈 수 있는 이렇게 좀 분할 매도 접근으로 보시고요. 분할 매도하고 남은 금액들은 이제 생긴 금액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2차전지나 자동차나 반도체를 매수하기 전에 수익을 한번 잘 내봐야겠다 싶은 관점으로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 소개로 이제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좋은 친구 두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대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 콘텐츠주 전망 긍정적이라고 하고요. 충분히 지금 매수가 보유 가능한 구간인데, 비중이 일단 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조절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5,300원에서 5,900원까지 상승 가능하다라는 전망 드렸고요. 5,000원 이상에서부터는 비중 20% 정도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분할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286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매수가 37,300원, 비중 20%입니다. 폭락 사태가 있었던 증권선물위원회 이슈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상증자 후에 회복세이긴 한데요. 주가 향방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HLB 지난달 2월 18일쯤, 이때쯤에, 이때 허위 공시 의혹 때문에 굉장히 급락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한가 가까이 하락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한 3만 원선 이하까지 좀 이탈이 됐다가 그 이후에는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현재가 41,550원이라서 이분은 일단 수익 중이시거든요. 자, 근데 HLB 앞으로 주가 전망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일단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수익이냐 손실이냐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이거는 지금은 정리를 해야 되는 종목이죠. 정리를 해야 되는 종목이고 오늘 상담한 종목 중에 유일하게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매수가가 37,000원이다라는 게 가장 큰 결정 요인이기도 합니다. 주가를 좀 크게 보면은 이게 뭐 9만 원까지도 아니고 그 전에는 한참 더 많이 이제 올라가서 9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많이 빠지고 한참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이번에 단기 급락도 나타났었는데요. 이 종목을 급락 나타나서 아 나는 이거 3만 원, 4만 원에 싸게 담아야지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해서 아주 할인된 가격에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야지라고 노려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싸게 사는 것들은 오히려 이 정도 내려왔을 때, 이제 요 정도 구간이 오히려 저가 매수 구간이다. 여기서부터 잘 사서 모아가가지고, 혹시나 추가 상승 나오면 수익 내야지라고 하는 구간은 여기고요. 여기 이 장대음봉 나온 2월 16일 이후 구간은 그냥 단타 대회 구간이에요. 여기서는 누가 싸게 잡아가지고, 누가 변동성 노리고 수익을 잘 내느냐. 이 정도 좀 전투를 벌이는 구간이지. 여기서부터 나는 이제 HLB 3만 원에 샀으니까 이제 9만 원까지 존버합니다. 이제 이런 구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청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이 안 났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10% 수익이 났다가 혹시나 신라젠 같은 일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잘 풀려서 급등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 굳이 앞에 2월 16일 날 저항 때 4만 5천 원 여기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구간 차라리 이거 보고 있었으면은 여기서 딱 고점 매도해가지고 4만 5천 원에 매도하고 나올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좀 급락이 나오고 나서 반등 나오는 거 매매 노리시면요. 급락 나왔던 시가의 저항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거기를 목표가로 잡고 보시고요. 지금은 오히려 시청자님 매도 기회를 한번 놓쳤다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앞으로 주식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지금 여기서 수익을 더제 말이 틀리고 여기서 당장 급등을 해가지고 너무 내가 지금 싸게 판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도 그게 앞으로 주식 투자하는 데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정석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증선위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좀 너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 중이시기니까 지금 수익을 좀 확정 지으시고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72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엔지니어링 매수가 9,000원, 비중 10%입니다. 목표가 1,750원에서 1,000원으로 잡고 있었는데, 이 목표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김상은 전문가님한테 상담을 받고 싶어서 기다리다가 오늘 보내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탑 엔지니어링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죠. 올해 이제 OLED 좀 투자에 대한 수혜 기대감, 장비주들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현재가 9,150원 기록하셔서 지금 조금 수익 중이십니다. 전문가님 나오길 기다리셨던 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 목표가에 대한 의견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잘 잡아드려야 되네요. 네. 일단은 1,700원, 1,000원 정도 목표가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목표가가 지금 단번에 올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단번에 올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뭐 목표가까지 못올것 같은 구간도 좀 아니거든요.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딱히 특징이 없어요. 한번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근데 지금 가격이 사실 주목을 해야 돼요. 시청자님이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되게 좋거든요. 9,000원. 그래서 저는 혹시나 투자 금액이 예를 들어 좀 크다. 그래서 나는 10%만 좀 수익을 내도 어느 정도 내 계좌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는 금액이시다라고 하면요. 목표가를 일단 1,700원까지는 나중 문제고, 지금은 일단은 만 원까지 오면은 다시 눌릴 수가 있어요. 결국은 뭐 1,700원, 1,000원 올수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일단은 만원 정도 오면, 9,900원 정도 오면, 9,900원 정도 오면 조금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잠깐 비중 축소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조금 빠지면은 9,000, 뭐한 400원, 500원 정도에서 다시 매수해도 되니까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이용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지금 목표가 1,750원, 1,000원, 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잘 잡고 정석적인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전혀 목표가 지장 없으시고, 업종 자체도 OLED, 요즘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뭐다 좋은데, 탑 엔지니어링은 이런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LED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에 관련된 소재 장비 이쪽 회사 업종이기 때문에 업종도 나쁘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굉장히 잘하셨고 목표가도 양호하게 잡았지만은 만원 정도 저항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와 목표가 모두 좋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만 원대에서 좀 저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매도를 하시거나 비중을 조절하셨다가 한 9,000원 중반대에서 내려오면 다시 한번 진입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340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날 매수가 8,594원, 비중 70%입니다. 최근 9,000원 이상 상승하던 종목이라서 8,500원대가 좋은 것 같다 구매를 했는데 점점 떨어집니다. 이 종목 추가 매수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다날은 최근에 쿠팡이랑 가상화폐 관련 이슈로 좀 가장 좀 뜨겁게 관심을 받았던 종목 중 하나죠. 일단 최고가는 1,200원이었고요. 이번 달 지난주와 지지난주쯤에는 조정받으면서 현재는 7,780원까지 다시 한번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비중이 너무 좀큰것 같은데 추가 매수 더 해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다날 매수하신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일단 주식 투자를 할때그 여러 가지 하면 안될그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쉽게 와닿는 말로는 편견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바이어스들이 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매수하는 종목은 여태까지 올라갔으니까 계속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다른 반도체들이 올랐으니까 내 반도체도 오를 거다, 이렇게 좀 일반화 시키는 것들, 아니면은 내가 지금 산 종목들 안 좋은 뉴스는 듣지 않고 좋은 뉴스만 골라서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이런 바이어스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지금 다나를 매수하실 때 어떤 그 바이어스가 좀 들어갔냐면은, 9,000원까지 갔던 종목이냐, 8,500원이면 싸게 잡았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 종목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편견이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좀 크게 보면요, 만 원은 역대급 가격입니다. 만 원은 역대급 가격이었고, 이 종목은 4,000원에서 6,000원을 지금 10년째 움직이던 종목이에요.
10년 동안 4천원, 6천원, 4천원, 6천원, 4천원, 6천원 하던 종목이 최근에 코인 시장에서 페이코인이라는 코인이 4천원까지, 그러니까 뭐 100원, 200원도 하던 코인이 갑자기 4천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더 이건 단알과 관련되어 있다. 또 마침 쿠팡도 같이 터졌다. 이제 그러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500원에 매수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리였었어요. 무리였기 때문에 지금은 막연하게 어떻게든 비중을 추가하려는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의 어떻게 보면 슬슬 이제는 한계치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계치라는 게 뭐 못 올라간다는 한계치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버텨야 되냐, 이제 그 한계치가 이제 오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7,800원이거든요. 한 7,400원 여기 이탈하게 되면은 다시 6,000원 갑니다. 다시 6,000원 가기 때문에 여기서 더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내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주식 외에 뭐 소득이 생기는 것이 아니면은 주식을 더 추가적으로 이어가기가 힘든 상황까지 올 수가 있어요. 특히나 지금 페이코인이 계속 시세를 유지해준다라고 하지만은 코인 시장이라는 게 또 언제 다시 또 죽을지 모르는 시장이고 또 언제 또 급등할지 모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불확실성도 여전히 있고요. 그래도 그나마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앞서서 22일이나 3월 11일이나 이제 9,500원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그렇지만은 그 상승이 나오고 하루도 못 지켜주고 다시 빠져버리는 흐름이 너무나 좀 명확해서 이번에도 반등이 나오면은 9,500원 만원까지 간다는 마인드보다는 가급적이면은 9,000원 정도라도 오면은 빠르게 탈출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7,400원 여기에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 매수가 아니고 비중 축소를 고려하신 다음에 나중에 단알이 4,5,000원까지 다시 5,000원, 6,000원까지 오게 되면은 그때가 추가 매수 구간입니다. 지금은 추가 매수 구간이 아니니까 일단은 반등을 기다려보고 반등 나오면 9,000원, 반등 안 나오고 7,400원 이탈하면은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긴 하지만 반등이 나와서 유지가 될 가능성은 적다고 합니다. 9,000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고요. 만약에 8,000원이 이탈되면 6,000원까지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서 7,400원이 이탈되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가격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404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제약 매수가 7,900원, 비중 70%인데요. 췌장암 치료제 기대감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계속 가져가야 할까요?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췌장암 치료제도 있었고 알츠하이머 치료제도 있었고 백신 주사기, 코로나 치료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엮여 있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에 굉장히 급등세가 가팔랐고요. 올해 들어서 1월 초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차익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현재가 6,250원 기록하고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7,9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2월달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분도 비중이 좀 꽤 크시네요. 이 종목은 가져갈까요? 아니면 손절을 고민해볼까요? 비슷합니다. 단알이랑 전략은 비슷한데요. 주가 흐름에서 매수하신 그 좀 다르죠. 일단 7,900원이면은 매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매수할 수 있었냐면은 그래도 한 61선 정도에서 제가 오늘 처음에 SG 솔루션즈는 눌리면 61선 정도에서 다시 추가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이 61선까지 눌려주면서 다시 공략이 가능은 그 조금 지지가 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거기서 공략을 한 것은 일단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지지가 약했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 가격을 7,900원 정도 보면요. 앞에 한 번 반등 나왔던 정도 가격? 그거 말고는 앞에 특별히 뭐 매물대가 있거나 거래량이 많았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대로. 거래가 전혀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사실 높지는 않았지만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거래가 많았던 가격이 언제냐, 가장 거래가 많은 가격대가 언제냐라고 보면은 여기거든요. 6,000원.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6,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잘못하면은 내가 지쳐서 손절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다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 반대로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거래가 많았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과 많은 돈이 그 가격에서 공방을 펼쳤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의미 있는 공방이 있었던 자리를 지켜주고 반등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오지만 그 가격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는 전투 끝 철수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6,000원 가격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손절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좀 두고 기다려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제약의 최장암 뭐 저는 이런 거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삼성제약도 잘 모를 거예요. 최장암 관련해서 잘 성공할지 실패할지. 자기 회사 이슈도 원래는 이 바이오도 임상을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라도 성공하려고 하겠지만은 성공하고 싶다고 성공이 되면은 사실 그게 가치가 있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이슈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요. 가격적으로 내가 지금 매수한 가격이 의미가 있는가를 체크를 해보고 지금 내가 손절하는 것도 큰게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손절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손해다. 내가 마이너스 20%에 손절하는 게 마이너스 15%에 손절한 것보다 잘한 선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좀 기다려 보시고 6,000원 이탈해서 한 5,500원까지 좀 빠지게 된다. 그때 손절을 고민하시더라도 지금은 버텨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6천 원 정도 잡아드렸으니까요. 지금은 일단 보유하시고 이탈 여부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12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매수가 24,200원, 비중 70%인데요. 전기요금 이슈 때문에 급락해 버렸어요. 계속 보유해야 될지, 만약에 손절해야 한다면 얼마에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국전력이 이틀 전에 전기요금 동결 소식을 알리면서 적자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한국전력은 보유를 할까요? 아니면 손절을 고민해 봐야 될까요? 제가 기억상에는 22일 전에 매도를 하자라고 아마 네, 말씀을 맞아요.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22일 날, 뭐 다들, 이렇게 이것도 어떻게, 아까 그 바이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좋은 뉴스만 보게 돼요. 안 좋은 것들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전기료를 발표한다 했을 때, 발표해? 그러면 인상 기대감이, 당연히 인상하겠네라 생각하지만은, 인상 기대감이지 인상을 안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지만은, 자율주행차가 실제 지금 2021년이잖아요. 2050년에 개발되게 되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또 기본 전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이, 저는 공사에 대해서는 굳이 매수라고 버틸 이유가 없다. 그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은 이번에 전기세를 인상 보류한 그 배경을 보시면은 국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 보류하겠다.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인상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보류를 하게 되는 게 공사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국전력은 가급적이면 지금 가격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하시는 게 좋고 반등 나와서 매수가 회복되면은 최대한 빨리 매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